브롤스타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브롤러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다. 무빙, 무빙!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브롤러는 바로 역시 아 스파이크는 진짜 내 인생 캐릭터야. 이 동그란 얼굴 그리고 짧은 숏다리, 하지만 이와 별개로 또 묵직한 손을 갖고 있고 위에 화룡점정으로 앙증맞은 꽃까지. 정말 이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이 브롤스타즈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깜찍하고 앙증맞은 스파이크를 어떻게 진짜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귀엽죠? 보자마자 얘를 안 데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결국엔 스파이크에 꽂혀가지고 귀여운 선인장까지 데리고 오고 말았습니다. 이거 봐요, 이제 진짜 스파이크처럼 곧 꽃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꽃 활짝 피면은 이거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스파이크 돼버리는 거 아니야? 너무 커엽잖아. 오케이, 저는 그렇다면 또 촬영을 하러 가야겠네요. 네. 힘들다. 아휴, 그래도 오늘 요 정도면 촬영 아주 깔끔하게 된 편이지 뭐. 아이고, 우리 선인장이 많이 기다렸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스파이크랑 똑 닮은 선인장 보니까 하루의 피로가 싹 씻겨나가는 느낌이네요. 편집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네. 조금만 그래 조금만 잤다가 또 편집도 깔끔하게 합시다. 선인장 조금만 기다려. 잠깐만 쉬고 올게 또. 뭐야? 우리 선인장이 어디가? 스파이크! 내 소원을 들어준 건가? 보세요 이 귀여운 스파이크. 이건 말도 안 돼. 선인장에서 진짜 스파이크가 태어날 줄이야. 맞아 그래. 이름을 지어줘야지. 이름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 귀여운 선인장 스파이크에게 이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가 조금 많이 달리는 걸로 제가 이름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저만의 스파이크와 진짜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건가요? 오케이. 지금 이 스파이크는 지금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이 귀요미 선인장 아직 이름은 없지만 커요 그 자체 이 애기 스파이크에게 이 브롤의 세계가 어떤 건지 좀 알려주러 가야겠어요. 갑시다. Let's go. 스파이크야, 너 아직 이름은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곧 이쁜 이름 지어줄 거야. 좀만 기다려. 방금 태어난 우리 스파이크에게 브롤스타즈 세상이 어떤 건지 알려줍시다. 걱정 마, 그냥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하면 돼. 자, 이렇게 움직이고
이거 상자를 먹어야 되는 거야. 너에게는 엄청난 폭탄이 달려있어. 선진한 폭탄이 말이야. 휘파나자마자 갖고 있는 본능이라고 던져봐. 호이뽕. 오? 본인의 강력함에 놀란 스파이크였다. 자, 이거를 먹으면은 너의 힘이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은 아주 더러운 브롤로드들이 너를 노릴 건데 이 녀석들을 박살내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그렇지. 이렇게 피하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눈을 쳐다보지 마. 응? 내가 너 이거 알려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그리고 너의 동료들과 또 싸우는 법 알려줄게. 자, 잼그랩 모드로 들어가서 왼쪽이 너의 동료들이야. 스파키 친구들에 만나서 굉장히 놀란 스파이크입니다. 자, 한번 던져봐. 폭탄. 그렇지. 어이구, 잘했어. 놀랐지만 일단 피를 잘 채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계속 던지는 거야. 총알 개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거 계산 잘해서 던져야 된다. 오늘은 내가 열심히 컨트롤해줄게. 10개를 모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오늘 이거 진짜 이거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괴로워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그렇지. 어우, 잘한다. 그래 이제 안 알려줘도 아주 잘하는구나. 피해주고. 그렇지. 밑에 보면 뱅글뱅글 돌아간 게 보이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한 스파이크였다. 이거를 터지면은 우 첫째 슈퍼 선인장 폭탄을 날린다고. 괜찮아, 부활할 거니까 우리 동료들이 알아서 잡아줄 거야. 먹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파이크지만 상당히 뭔가 이제 본능적으로다가 본인이 있어야 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스파이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알아. 그렇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어! 스파이크야! 야! 뒤쪽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캐치한 스파이크였습니다. 어때, 스파이크야? 이제 대충 감 좀 잡았지? 아유, 그래.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험난한 세상에 맞서기 앞서 아까 못했던 쇼다운에서 한번 승리 한번 쟁취해보자. 잘할 수 있지? 할 수 있다면은 한번 너의 힘을 보여줘. 오,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저거 파워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강력해지려면 저 가운데로 놀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 무시하고 그냥 가운데로 빠져들어 나는 거야. 그렇지. 앞으로 가. 쭉쭉쭉. 옳지, 잘 간다. 그래. 글로 가면 돼. 여기서, 그래. 팡팡팡. 옳지, 잘한다. 저런 애들은 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이 친구가 선인장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누가 선인장이고 누가 스파이크일까요? 알았어. 본래 목적을 잊지 말자. 염이 오지 못하게. 현재. 나이스! 잘했어! 그렇지! 허허! 이것이 바로 브롤러의 본능인가요? 아주 깔끔하게 승리했어. 아, 좋았어! 잘했어! 너 오늘 태어난 거 맞니? 아우! 아주 잘했어! 스파이크야, 오늘 태어난 거 치고는 아주 훌륭해! 제가 오늘 이 태어난 스파이크 최강의 브롤러로 성장시켜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친구에게 예쁜 이름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은